수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순서인데요. 박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남다른 기술력으로 경쟁력이 아주 빵빵한 기업입니다.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빵빵하다고 입소문이 났는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맡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이 고소한 빵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영 씨,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갓 구워 나온 쌀빵이에요. 아, 빵! 맛있겠다! 근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에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는 몸에 좋은 쌀눈으로 만든 쌀눈 쌀빵이에요. 오, 쌀눈 쌀빵이요? 네, 맞습니다. 방부제와 밀가루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쌀눈이 쌀빵이에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빵!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내 아이 먹일 거니까 더 깐깐하게 골라야 하니까 숱한 이유들이 빵을 멀리하게 했다면 여기 건강을 담아 만든 빵이 있습니다. 오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쌀눈 쌀빵을 만드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기름지고 생명 넘치는 토양과 풍부한 햇살로 농사지어 밥맛 좋기로 유명한 진천쌀. 한 톨 한 톨 땀과 정성으로 생산해 갓 도정한 믿을 수 있는 우리 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야, 요게 바로 특근급 진천에서 난 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 있는 여기가 바로 기업의 이공장인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곳에서는 진천 농민분들과 기획자비로 해서 약 연간 1,600톤 정도의 쌀을 가지고 전국으로 가공, 유통하는 데입니다. 40년 가까이 정미소를 운영하며 우리 쌀을 가공, 유통해온 오늘의 기업. 그간의 기술과 노하우로 쌀 도정 공장, GAP 우수시설 관리 인증 획득. 쌀눈이 살아있는 쌀 특허를 취득하며 경쟁력을 높여왔는데요. 오, 요게 바로 쌀눈이라는 거군요. 저 지금 쌀눈이랑 눈 마주쳤어요. 네, 맞습니다. 쌀눈이 떨어지지 않게 쌀겨만 살짝 벗겨낸 쌀눈이 쌀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 쌀겨만 살짝 벗겨낸 쌀눈이 살아있는 쌀이다. 근데 요 쌀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특허도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쌀눈에는 쌀의 전체 영양분이 60%가 쌀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도 받았고.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로 승승장구. 하지만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남아도는 쌀 때문에 정부와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져 걱정이 많은 농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쌀 소비량. 어떻게야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은 시린 현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말랑말랑 반죽으로 탈바꿈한 쌀들의 화려한 변신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야, 지금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고 계시는데 보통 빵이라고 하면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쌀빵을 만드는 곳도 많더라고요. 네, 쌀빵집은 많은데요. 저희 쌀빵집은 저희가 직접 쌀을 재배하고 도정까지 해서 쌀눈 쌀로 직접 만든 쌀빵입니다. 쌀눈. 네.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로 도정한 쌀눈 쌀을 직접 재분해 매일매일 구워내는 빵. 신선함은 기본이고요. 건강함과 맛까지 3박자를 고루 갖췄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네. 쌀로 빵을 만들다 보니까 떡 식감이 많이 나고 발효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쌀빵에 적합한 레시피를 이제 개발하여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빵이라고 다 같은 쌀빵이 쏘냐? 맛있는 쌀빵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30년 경력의 명장을 초빙! 함께 쌀빵 만드는 기술을 연구한 끝에 진천을 대표하는 쌀빵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야, 여기 보니까 이 빵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쌀빵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허받은 쌀로니 쌀로 만든 쌀빵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 많은 빵들 중에서 우리 기업만의 어떤 히든 카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아, 네. 한번 이 쌀식빵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이 식빵을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파는 건데 제가 이렇게 누르면 조금 민폐 아닐까요? 눌러보세요. 누르라고요? 네. 시키시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네, 눌러볼게요. 떨리더라고요. 누를게요.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요? 잠깐만. 신기하죠? 이야. 저거 스펀지예요? 네, 신기하죠? 힘이 대단하네요. 스펀지처럼 이 식빵이 다시 일어나요. 이거 먹는 빵 맞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쌀빵이라서 가능하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연구하셔서 이게 가능합니다. 드셔보시면 식감도 아주 보들보들하니 맛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또 먹어보고도 이거 쌀로 만든 거 맞아? 할 정도로 놀라운 쌀빵의 신세계. 기업은 빵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제빵용 특수미를 농가와 계약 재배해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오, 저렇게 쌀이 이렇게 예쁜 빵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쌀빵, 쌀으로 만든 빵 맛을 한번 봐야겠죠. 맛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맛있겠다.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밀가루 전혀 안 들어간 거죠? 네, 전혀. 쌀빵. 신기하네요. 저는 약간 질기거나 좀 이렇게 퍽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안에가 솜처럼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맛있다. 그리고 이게 끝맛이 담백하네요. 그래가지고 속부담 없이 많이 먹어도 뭔가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 맛있어요. 식사 대용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마음껏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빵 뜯는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죠. 쌀빵의 매력 또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보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도 있었는데요. 아니 어머니, 아무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혼자만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쌀빵을 좀 맛있게 시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밀가루빵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감탄을 하시는 건가요? 아, 이 쌀빵의 특징이 담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맛도 모든 음식이 맛있어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는 건 서울이에요. 근데 여기 쌀빵이 또 정미소 옆에 있다고 해서 믿음도 가고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가면 한 번 오면 진짜 많이 사와요. 저는 쌀빵이라고 해서 맛이 밍밍할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밀가루빵이랑 별 차이도 없고 종류도 다양해서 앞으로도 밀가루빵보다는 쌀빵을 더 찾아먹을 것 같아요. 당일 생산한 빵은 판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인 진천쌀을 이용해 믿고 먹을 수 있으니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에서 납품 요청도 제도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직원이 아홉 명이 되고 지금 상당히 이 빵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변 농가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40년 전 정미소를 세우고 쌀 가공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아버지. 그 뒤를 이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을 연구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가장 열심히 했던 건 다름 아닌 딸이자 쌀빵 공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름 실장이세요. 부녀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또 사실 가족끼리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자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장님은 어떤가요? 빵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너무도 잘하고 또 낮에는 빵 레시피나 개발을 하고 또 저녁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인터넷으로 해서 광고와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식습관의 변화와 외식시장의 발달로 자연스레 이어진 쌀 소비량 감소. 시대의 흐름 속 피해갈 수 없는 위기 앞에 정보름 실장 역시 이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날이 적지 않았는데요. 저희 쌀빵에서 찾는 손님들이 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밀가루 자체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쌀빵 말고 좀 더 특화된 쌀빵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탕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현미로만 빵을 만들어 보았고요. 대체당을 써서 시중에 판매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섬세하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결과 성공을 거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냉동빵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이 정보름 실장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 우리 실장님이 기업의 아이디어 뱅크네요. 그러면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빵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맛있고 속이 편안하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찬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정직하고 건강한 빵. 그 안에는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맛있는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성이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쌀빵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쌀이요, 또 다른 변신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 쌀국수를 개발해서 잔치국수나 비빔국수를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아, 벌써 막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쌀만을 바라봐오신 우리 대표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0년 동안 쌀만 가지고 해왔는데 농민과 공존해서 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해서 농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농민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행복을 그리며 건강한 빵을 만드는 기업. 만인에게 사랑받는 빵빵한 기업의 내일을 기대할게요. 맞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향긋한 빵 냄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영농조합이 되길 응원하면서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충북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기업이 왜 그렇게 빵빵하다고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빵빵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쌀과 관련한 40년의 노하우가 있고요. 네. 농민, 소비자, 기업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또 느껴지네요. 정말 이게 기업이 할 일 같기도 한데 네. 특히 생과 진천에 잘 어울리는 기업이로구나. 보는 내내 너무 출출하고 배고프고 먹고 싶고 아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쌀눈의 영양이 그대로 담긴 건강한 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왔는데도 보시죠? 전혀 빵빵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밀가루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빵을 찾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먹거리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되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